다음은 복지문화국토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수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 답변 추진사항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교육과 소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실부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학대아동 발생 시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 시에는 경찰서와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서 관내 그룹폼과 청소년 쉼터를 활용해서 임시보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을 채용해서 상담과 사례관리, 보고 연계 등을 그 가정에 대해서 예방적,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아동을 안전한 보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학대 아동 피해 긴급보호시설로는 그룹홈이 남자, 여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아동 발생 시에는 대부분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의 타 시군 보호시설을 상호 연계 협력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학대 피해 아동 긴급 분리는 현재까지 3명 발생했고요. 청소년 쉼터에 2명, 그리고 경기남부, 안양에 있는 경기남부 25세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다 이천에 있지 않고 사시군에 있습니다. 대처 인력에 대해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 계획을 지난 3월 8일 날 수립을 했고요. 기존에는 작년 10월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담 공무원 3명을 10월까지 충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에 학대 현장 조사를 하고 상담하고 보호기관에 연계하고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을 10월까지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는데 3월 30일자로 학대 아동에 대해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대 아동 분리 조치하는 아동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사주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시군의 시설을 같이 상호 협력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한 개소를 2020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신뢰 의원님께서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천시 스마트 관광 지도에 쓰레기 투기 방지 팝업창을 표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12월에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 2단계 사업을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금년 3월에 2단계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 안에는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이 약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걷기 좋은 둘레길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정계산 입구에 주차장 조성 사업과 그리고 영원사의 부근의 둘레길을 연결하는 340m 신규 기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오토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수없는 상호호수 일원이 약 27,000평방미터 부지와 호법 레포츠공원 인근의 15,000평방미터 부지에 각각 오토캠핑장과 가족놀이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이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천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복가천 야영장 조성사업을 호법만 매봉리 1-5번지 1원에 있고요. 그리고 성호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현성면 잔천리 성호호수 주변에 각각 착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22년 5월까지는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요. 10월부터 토지 보상을 해서 2023년 5월에는 호법면의 복가천 야영시설 및 야영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야영시설과 성호호수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규하 의원님께서 이천 도자예술마을과 도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술파크 도자예술마을의 명칭을 통일시키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설치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건립 그다음에 도자파크를 활용해서 도자마을 주변 등의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자는 그런 말씀과 도자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TF팀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이천도자예술마을 명칭 통일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해서 이천 도자 마을의 정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천 도자 예술 마을을 주 명칭으로 하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예스파크를 부명칭으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설치 관련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주택 2층 공간을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마을에서 이용 가능한 적정한 장소가 확보될 경우 저희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자파편 활용한 조형물의 설치입니다. 작년에 이천 설봉공원과 광주 군지암의 한국도자재단을 현장 실물 답사를 했습니다. 이천시 관계자하고 도자재단 직원 그리고 예스파크 안성 이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고요. 그 파편을 직접 보시고 활용할 가치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자 파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받고 또 그동안 이제 그 건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척사거리 주변의 조형물과 그리고 고척사거리에서부터 예스파크 2번 게이트까지 중앙분리대의 도자 파편을 이용해서 조형물을 설치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경찰서 경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의견 조회의 결과 불가한 사유를 받았습니다. 차량 사고 시의 충격 흡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식어의 확보 장애, 그리고 운전자 전방 주시에 대한 태만의 가능성, 그리고 전조등 불빛 반사 등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또 설명을 경찰과 같이 방문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 파편 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량한 부분을 그 사용 가능한 파편이 많지 않다는 부분을 듣습니다.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도자 파편 보관 상태가 대부분 불량합니다. 전체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전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의 어린이 놀이터 설치권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년수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천도자 예술 마을 내에 접종 위치가 선정이 되고 사업 규모 등의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건의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 센터의 건립권입니다. 분양 부지 내 컨벤션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규정해서 자발적인 건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에 의해서 해당 시설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민 공동 편의를 위한 다목적 활용 시설 등 가능한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자 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TF팀의 제안입니다. 도자 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마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천도자 예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물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보호시설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언제 좀 사실 이게 어제 이제 과장님 그 영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 전에 로봇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 3월 30일자로 이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타시군에서 이천시 아동을 가기도 어렵고 우리 시도 사실 지금 이천시 아동이 우리 시에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수나 안성이나 이런 데 아동들이 우리 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네. 어디 와 있다고요? 타시군의 아동들이 대부분 아동들이 그 시군에 있기를 별로 원치도 않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하고 분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찾아갈 의욕도 있고 그래서 잘못 말씀하시는데요. 아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데 그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들과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부분 중에 한 분이 가해를 했을 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뭐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조금 해를 끼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아동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청소년까지의 그 확대하는 그 쉼터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이 부분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100%가 다 아동이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린 아이들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정인이 같은 이런 학대에 관련돼서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 네. 그 상황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부모가 부분이 예를 들어 아이를 가해할 수 있는 거고 한 부모가 아이를 가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시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근데 이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리신 것은 뭐 3월 30일 즉각고불 시행을 한다는 법적 사항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시정직의 답변서에는 실토에 대한 사실 계획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나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학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천의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여수나 뭐 안성도 다른 곳으로 지금 뭐 용인이나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율이 많아졌죠 지금. 피해 발생률이 지금 늘고 있죠. 이게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용인에 있는 시설이 장소에 대한 부담을 느낄까요? 지금 여주 이천장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자체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3월 30일 주가권리 그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답변에 그냥 기존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보여줬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받아온 거 있거나 아니라 그거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인이 사건이 인해서 상당히 그 우리 영아들에 대한 그 아동 학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신분당 한계 소식 그 아동 학대 신토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저희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비가 40%고 시비가 60%고 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피해 지금 그 근데 이제 지금 그 피해 그런 학대하고 같은 현재는 저희 반대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약간 큰 아이들의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반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용인에 그 우리 그 보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통해서 지금 이제 다른 시설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저희 이거를 이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정비리에 할 무렵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도 법에, 국가적으로 법에 시행하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는 시정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한다라고는 뭐 어제 뭐 3월 30일 날 이렇게 법에 의무사항이 됐으니 우리도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법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2천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 시설, 빠른 시간에 더 좋은 시설에서 어머, 부모나 뭐 다른 보호자와 함께 그 아이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다라는 거에는 감사드리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약간 좀 이견된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저는 그 영화를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국장님은 또 그렇게 이견된 말씀을 드렸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해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한 1년에 분리조치 아동이 5명 정도, 4명, 5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아니, 국장님, 그런 복지 지금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이 비용 대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이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23만의 우리 인구 중에 영아가 한두 명이 돼도 이 시설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어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이게 계획된 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반적인 정계산부터 해왔고요. 지금 그 작년도 조성된 둘레길하고 그 부분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 그러면
돌림길 조선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래된 2차 예, 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쪽 저기 전개성 이쪽, 입구 쪽에 주차장 지금 주차장하고 교통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사 뒤편에 그 위쪽에 가면 지금 콘크리트 길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갖고 그쪽 만만하게 돌리는 그 길을 되더라고 있습니다. 그 백사 쪽에만 지금 계속 할 일이 많으신 거죠? 네, 이쪽 부분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시설, 화장실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 네. 근데 돌림길이 지금 할 때가 2차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정작 그쪽에만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가 할 일이 많다는 이제 2차기 이제 올해 2차 사업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곳도 아마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미식계라는 얘기죠? 예, 예. 한국이라고요? 네. 그것도 캠핑장 조성을 아마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김지은 의원이. 호범면 레프트공원, 국장님. 네. 거기가 이제 항사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주차, 차량 출입이 엄청 열악해요. 네. 열악하고 또 주차할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호범에너지 일부 그 앞에다 주차장 예정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 저 호버리퍼스 공원에다가 15,000평방미터의 오토 캠핑장 그리고 가정 놀이 시설, 편의 시설을 설치 예정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기 레퍼스 공원의 현재 실정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그 진입로거든요. 진입로장. 그리고 주차장 없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오토 캠핑장 놀이터를 해야 되는 건 이게 좀 구색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레프트 공원 내에 지금 설치하시는 걸로 공원 인근 공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 주변입니다. 거기 네. 공원, 그 레프트 공원 맞은편에. 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까지 용역할 때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공원 레프트 거기 축구장에 끌려 이렇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바로 옆이에요. 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네. 위치가 지금 보면 네포츠업 네포츠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로가 지금 그 시도가 있는데 그 시도 도로 건너편에 그 어디 있는가 보이죠. 그 불다리 밑으로 들어가면은 우측으로 지금 있는 그 부지거든요. 그래서 네포츠 인근 공원 인근 부지라는 거지 사실 네포츠공원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몇 킬로나 떨어졌어요? 아, 그 도로를 건너니까 아마 꽤 떨어졌네. 800m 정도. 예, 1km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 저 도로 건너편인데. 예. 그 위치도 있죠, 위치도. 예, 위치도 예. 위치도 지금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 나중에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향후 계획에 레포츠 공원 그 인근 공원에다가 편의시설 오토 캠핑장 만드는 거가 여기 향후 계획에 지금 도시계 결정으로 쭉 해놨잖아요. 토지 보상 계획하고 네. 이게 그 거기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딱 틀린 것 같아요. 예, 지금 향후 계획에 있는 거. 지금 예, 두 가지 같이 예. 38점 밑에 보면 네. 그 이제 향후 계획 쭉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리를 봤어요. 봤는데, 이, 오토 캠핑장 놀이터 시설 만드는 거가, 여기 그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거기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거기 시설 내에, 내용 시설 내에 그 설치가 된 겁니다. 그 경우. 그럼 여기 부지 확보도 되어 있는 건가요? 부지는 이제, 금년도에, 그, 도시 관리 결정이 나면은 그때 네. 이제 공원 조성 계획 수립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부지 매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 현재는 사유지인데 이제 도시 네. 결정을 해서 예. 나중에 매입을 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보통 캠핑장 조사하는 건 뭐 좋은 회사야 보고, 아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여기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뭐 저 주차장하고 진입로라는 거를. 아, 그 주차장하고 진입도로요? 그거를, 담당 주사하고 저기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지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좀 개인적인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식 협상에서의 그 상대 의원들을 지칭할 때, 그, 좀 존중의 어떤 코칭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 정문표 의원께서 저한테 김일중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좀 그런 지칭적인 면에서도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도자 예술마을 이제 국장님하고 이제 둘레를 이제 불러봤는데 일단은 많은 이제 실과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렇게 이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그 유유지점 건립 안 한 그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명단하고 그거 좀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줬거든요. 또 관리반한 그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73필지 중에서 29필지가 정리된 것 포함해서 29필지가 아직 제작실 뭐 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아직 입주 그 건립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개별로 공모 발송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와 연락처, 수리비 연락처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로 또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입주하지 않은 그 필지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여쭤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토지대하시는 행사원 의원님. 그 지금도 이렇게 시정 질의를 보면은 일단은 다 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스파크가 지금 이제 시설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없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여지십니다. 어떤 시설이 없어서? 아니 지금 이 내용에서 지금 컨벤션 뭐 예를 들어 그 파편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조형물이나 이렇게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그 우리 예스파크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답변되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장님 책임을 지시는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기아 의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다 아니다 딱 하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자 저기 예스파크 그 어떤 지역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 뭐 파편 조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예스파크 회전 교차로에 상징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보시기로 책임 부서의 장으로서 그 예스파크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시는 관점에 대한 부분 개인적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보시면 예스파크가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뭐 내용 의견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다 완벽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작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예스파크가 탄생한 지 쭉 뭐 건립돼서 조금 일찍 한 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2018년 4월 27일 내 개촌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진행 상황인 거죠. 이게 옛날부터 계속 있던 마을이 아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주민들과 함께 보고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죠. 어느 누가 가서 보더라도요. 아니, 제가 국장님이 이제 결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제 의견은 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고 제가 느낀 것은 그 부분이 이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시설물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동선이 멀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뭐 가보시면은. 그죠? 계속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시민분들의 먹거리도 일단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동선에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일단은 쉼터도 없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뭐 법적, 우리 어떤 뭐 법적 배제사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쉼터, 먹거리 이런 부분 다 함께 고민 중에 있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척저 수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입증이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네. 우리 저 이장일 때 그때 건의를 드려서 그때 농어촌 공사였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신동부 원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걸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자 공업화 추진하자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 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어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광보 과장님 계실 때부터 김시웅 과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먹거리에 대해서는 예술파크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휴게시설, 문화지원시설 등이 개발사업 부지의 13.7%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요 먹거리를 지적해서 당초 토지 이용 계획 때 수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인구나 동선을 감안을 해서 가마마을의 한계소 그리고 사부장마을의 4개소 회랑거리 한계소, 별마을의 한계소 등의 먹거리가 가능한 건축 부지를 계획하고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 개발된 부분이 아니고 그 땅을 그 개인이 사서 아직 그 오픈을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작업 안 된 거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먹거리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적인 마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디다나 이렇게 또 그 계획 이외의 지역의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예술인과 더불어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서 왔는데요. 건물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유리한 먹거리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엄청 높아요. 한 30평 기준으로 월 1,700만 원 이렇게 한대요. 그 이제 저희가 신문에서 보도자료 보고 또 직원이 찾아본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그 걸리는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커피 한 잔에 8천만 원씩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 오래된 얘기고요. 지금 말씀은 용도라는 데서 그 허가지역 위에 일반 음식점 커피 팔 수 있는 곳은 계속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 규제나 이것이면 안 된다라고 하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주말이라도 지금 설봉공원에 보니까 오셔서 파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여기 관광객들이 모자라는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좀 해주셔서 그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 다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을 또 지금 보고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또 반복되는 말씀, 저 또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푸드트럭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말에 오신 그분들을 좀 더 동선에서 실을, 아이를 이끌고 가서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트럭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트럭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걸... 마을, 잠깐만요, 의원님.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네, 네. 마을에 운영하는 리더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모임이 자주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또 뭐 저기 상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마을의 회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유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마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하시면은 어떤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네, 의원님. 지금, 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거를 우리가 이제 컨셉을 조금 변화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범현대라는 그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기존의 물건을 파는 그 개념이 아닌 휴식 공간으로서의 그 변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의 시민들의 마음하고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뭐 2월에 개통을 했는데 지금 4월인데 200만 명이 다녀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파크도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컨셉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원 의원님 말씀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자도 좀 그 더연대 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피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스파크도 지금은 그냥 걸어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제 여름 되면 떼앞에서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그 힐링의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을이 성공하려면 민간 합의돼야 돼요. 이게 시에서만 다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이 돼서 이게 플랜을 자꾸 짜가면서 실행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변화가 있는 게 이색 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둘이 타든 뭐 여러 명이 타든 진짜 희한하게 생긴 자전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23일날 방송이 온대요. 그래서 그 이색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녀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게 그 딸딸이 차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화가 잘 돼서 이루어지면 그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플랜을 자꾸 짜가면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화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현대. 네? 여의도에 있어요. 더현대. 네. 그 여기서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네. 200만 명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갔다.
갔다 왔는데 1시간 반 정도 전철 타고 갔다 오면 돼요. 그 안에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갔는데 한 400m, 500m 되는데 무빙워크가 돼 있어갖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제가 또 깜짝 놀란 서비스는 뭐였냐면 저는 차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싼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그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백화점 입구까지만 배달해준 줄 알았더니 전철역까지 데려다 줘서 굉장히 여기 서비스 정신이 대단하구나. 그런 거는 우리 이제 예스파크 주민들이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으면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개몽도 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번 뭐 근심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예팀이 지금 현재 공예팀이 담당인데 마을 대표와 도예인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정말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관이 함께 제발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저희 시민하고 국민하고 같이 요즘 청취회관에서 소통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많이 기억에 들으셔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격이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제가 아마 그 초선 후반기 때부터 인 것 같아요. 그때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예산 부탁을 하고 예산 촬영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차장 확보서부터 뭐 총체적으로 그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물론 이제 시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다 한 거지만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심사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 업무니까. 그래서 또 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경 의원님이나 서학원 의원님 좋은 지적도 하시고 또 요구하는 것도 있으시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말 이 이천 도자 예술촌이 더 이상 흔한 말로 돈 먹는 하마라는 말 있잖아요. 돈 먹는 예술촌이 아닌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당초에 추구했던 이런 본 의미에 도자 예술촌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니즈에 비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뭐 시설물을 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도예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뉴얼을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용역 의뢰를 해서 정말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2010년뿐만이 아니고 여기 조병근 시장님 때서부터 관광 벨트화 하려고 했던 그런 한 사이트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도자예술 마을에 1년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도예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많은 이제 뭐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도자예술촌 개장한 이래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전당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멀찌감치 높은 데서 거기 딱 보면은 여기가 도자예술마을 같지가 않고 아주 잘 조성된 아주 정형화된 전원주택단지 같아요. 아주 살기가 좋은 전원주택단지 일기 연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저 초선 때 가보고 이제 못 가봤는데 중국 가면 경덕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었어요. 이 도자예술촌이라고 해서. 근데 도자예술촌이라고 하면은
뭐 속된 말로 기와로 형성된 이런 어떤 이제 도공돌이 거기서 뭐 기구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또 초가집도 또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흔한 말로 이제 파편, 세금팔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조성되어 있는 어떤 조형물 뭐 이런 것도 좀 전 생각을 해봤고 경복진관에서 딱 하면 아 정말 도자 마을답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흔한 말로 정말 여기는 전원주택단지인 것 같은 생각이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제 후임 국장님으로 오시고 또 우리 김시윤 과장님 정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또 후임으로 오시니까 또 우리 그 도공돌이나 이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니즈에 또 맞춰서 해내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전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수년 전서부터 계속 이어서 온 건 연속성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송도 아시죠? 송도. 네. 송도가 MB 정권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 매립을 해갖고 거기를 뭐 경제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도 뭐 새로 이렇게 청사도 새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무원들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 정말 능력 있고 잘 하시지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 이따가 가는 도만이니까 하는 그런 장도 있을 테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잘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를 정말 그 경제자유 도시로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야심차게 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걸 주관해갖고 해낸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네. 그래서 민간 또 민영 디벨로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여기 좀 개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지원에 가보면 그 트리플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도 어찌 보면은 사업하던 사람들 어떤 뭐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용역비를 좀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뉴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도로공사하고 또 협의해갖고 하이패스 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여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 한번 제가 이제 그 비유를 해보고 그래서 인천은 그렇게 하면서 연대, 의대도 다 이쪽으로 누빙했잖아요. 송도 아시는 것처럼 국제대학교도 다 이쪽으로 가고 또 그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이라나 그 외 GCF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 5천 명이에요.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셔서 우리 위원들이나 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도에 관련된 분들이 뭐 요구할 때마다 물론 해줘야 되겠죠.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목마른 쪽에 그냥 물을 이게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이게 이렇게 목이 탈까? 갈증이 날까? 이런 거를 근본적인 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로 도자산업 플러스 투 도자예술마을 포함해서 사기막골, 기타, 개인이 하는 공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서동공원에 뭐 도자예술파크, 또 도예고등학교 쪽이 대한민국 유일의 도예고등학교 그 이천에 있고 그런 인프라 기반은 충분한데 그런 게 이제 융합되고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도자산업 플러스트 용역을 지금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도 뭐 이 공예뿐만 아니고
도자 산업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해서 메이저 연구원의 영역을 주려고 심사숙고하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예스파크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이 되고 또 한 이제 발주가 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특히 예스파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장소를 기회를 가져서 그런 계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민들과 또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함께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계획 잘하고 계시네.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안 했을 텐데 용역 발주하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대충 진짜 우리 이제 팀장님 말은 이제 진짜 그 책장에 꽂혀지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그런 게 아닌 실제 도예인들과 그리고 예스파크나 도자 일산의 도자 산업이나 도제 공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당 부서에서도 담당 팀장으로도 저 또한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결과를 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영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뭐 이제 영역업체에 이제 의뢰를 했죠. 네. 거기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좋고 나오기 전에도 네. 여기 따로 뭐 유명하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세 분. 네. 또 저희도 또 초선 때부터 쭉 거기에 성장하는 걸 봐왔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을 나눠서 실행으로 옮긴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은 그 세라피타 이정욱 선생님이잖아요. 거기서 그 병아리들 그 이 협의체에서 강의를 해서 이천에서 그 이 컴퓨터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술학부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 적이 있고 도시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또 지원도 하고 제 얘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유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국장님 네. 네. 그런 부분이 뭐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아시는 것 중에? 지난번에 이제 이교 의원님 아시겠지만 같이 그 이장님과 그 마을 접종하고 같이 예수가 다녀서 돌아다녀가는 적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도 이제 뭐 예스파크 내에 큰 도로라고 해봤자 논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명장님도 있고 몇 분 계신데 그 도로에 그 여기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 풀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정리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마을에 그 집에 그 건물의 앞에 본인의 마당과 보게하고 연결된 도로 앞에는 본인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담당자장님 통해서 네, 담당자장 김씨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자기 앞쪽에, 자기 집 앞에 꼭 심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하천가 있죠, 하천. 하천 부분에 이제 공동으로 나와서 청소하는 부분, 그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자연불합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도 하죠. 네. 또 식목일 같은 경우 식목 행사 나무 심기도 하죠. 네. 자발적으로 하죠. 네? 네. 네. 그러면, 거기는 수혜를 되게 많이 입고 진짜 시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식목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또는 식구마다 나무 묘목을 좀 심기를 하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산 받아서 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냥 자기 그 어떤 집에 네. 예, 꽃 심고 나무 심고 고정 노리는 거죠. 예? 그러면 마음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아 거기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예스파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더 지원해도 더 어떤 더 활력 있는 어떤 이런 예스파크가 될 수 있도록 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런 제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거기 실정을 뭐 저부터도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과 우리 의원들과 어떤 미팅 자리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도 좀 저희도 하고 그분들도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무언가 좀 마을 회의를 걷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예산을 갖다가 만약에 자연불합이 이렇게 했다면 자연불합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해주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해주되 같이 윈윈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참고로 과장님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네. 예수 마을에 이제 눈에 이렇게 걸리는 그 미관에 해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꽃씨를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뒷땅에 이제 연락처를 모르니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얻어서 꽃을 심으면 좀 미관상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리버 마켓을 유치를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지난 한 해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문제점이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전거 도입도 하고 또 나름 또 그 딸딸이 차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축제 때만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가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또 보기가 더 좋았겠지만 그런 그 주민들이 하고 있는 또 실적들이 우리가 또 보고가 되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 도자기 마을 그분들하고 소통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또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은 너무 그냥 진짜 머리에서 지나갈 정도로 우리 예산을 많이 줬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좋은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그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진짜 소통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용역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부 통화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하십니다. 정해직장과 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2020 의시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사례를 통해